대신관님! 신성한 천상계에 가족들이 있을 것은 없다! 가족들의 기세가 만만치 않군. 타르크는 내가 붙잡아두겠다. 신성병기 크루세이드를 가동해라. 적들의 전열이 흐트러졌다! 빠르게 돌진하라! 크루세이더 가동! 내가 길을 열어줄 테니 그 틈에 빠져나가라! 멈추지 마라! 계속 달려! 크루세이더가 코앞이다!
이게 무슨 일이람? 아버지가 계셨다면. 아야, 이 꼬집을 엿.
리그린 아저씨가 말한 몬스터? 조심해! 넌 훈련한 지도 얼마 안 됐잖아! 심장 떨려! 놀러 나왔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? 도와주시오... 사람 목소리? 얘네들에게 습격당한 걸까? 할 수 없지! 빨리 가보자! 구해줘서 고맙소.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. 갑자기 하늘이 홀리스님들... 홀리스? 루님과 에크네님은 레오성에 계실... 그런 태평한 이야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! 저기! 하늘 위를 봐! 저 검은 연기... 아니, 유령 같은 건가? 저건... 저기는 레오성이 있는 곳인데... 레오성은 몬스터가 습격한 걸 모르고 있을 거요. 이걸 어찌... 제가 가서 레오성의 도움을 요청할게. 하늘이 어두워지기 직전에도... 와, 지금 감탄할 때야. 멀리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, 저게 레오성이겠지? 뭔가 무섭다. 리그린 아저씨가 계셨다면 좋았을 텐데. 녀석이 대장인가? 엄청나게 사악한 기운이 느껴져. 아까의 몬스터와는 달라. 조심해.
괜찮니? 이제 안심해도 돼. 홀리스 루님? 우리가 움직일 필요도 없어 보였어. 솜씨가 제법이었어, 꼬맹이. 에크네님까지! 못 보던 애인데. 아버지가 알려주셨어요. 리그릿이요. 리그릿? 우리 함께 할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아. 지금 당장은 그래. 뒤는 우리 레오상 광장에서. 홀리스가 리그릿 아저씨를 알다니. 게다가 무려 리그릿님이라고 했어. 아까 그건 뭐였을까? 아무래도 찜찜하단 말이지. 아, 여기도 몬스터가. 아까 그 기운에 여파로 몰려든 것 같아.